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2022년 제5회 상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과목이죠.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1번.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 화면 구성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현재 페이지, 그다음에 커서가 위치한 행과 열, 삽입 상태 또는 수정 상태. 자, 우리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현재 페이지가 몇 번째에 있는지, 커서 위치,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곳은 맨 밑에 있는 여기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현재 몇 페이지에 있고, 커서가 위치한 행과 열 번호, 그다음에 우리가 인서트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삽입과 수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곳이죠. 정답 1번이고요. 스크롤바 같은 경우는 가로 스크롤바나 세로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화면의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주는 스크롤바입니다. 그다음에 눈금자 같은 경우는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서 현재 문단의 왼쪽, 오른쪽, 뭐 여백의 그런 탭의 위치라든지 들여쓰기, 뭐 내어쓰기 이런 눈금다리를 나타내는 곳이고요. 그 격자 같은 경우는 그 그림 그릴 때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가로나 세로로 보이는 점 또는 선 이런 것들을 격자라고 합니다. 2번 전자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송수신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라고 하는데요. 정답 3번입니다. 전자문서는 검토자, 협조자 및 결제권자가 동시에 열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전자문서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사용자들은요, 동시에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서 관리를 위해서 처리 단계별로 문서를 분류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인데요. 일 처리가 끝난 완결 문서로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하는 문서. 이런 거 자체를 보관 문서라고 하죠. 보관이 끝난 문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존은 기간에 따라서 뭐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고요. 그 보존 기간 계산일에 계산을 해주는 그 기산일 그 자체는 기록물이 생산한 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다.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관 문서와 보존 문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보존 문서에 계산하는 기산일, 그건 기록물 생산 연도 다음에 1월 1일부터 한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워드 프로세서 O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오브젝트 링킹 앤 엠베딩. 링크라는 것은요, 어떤 개체를 연결할 때 하는 걸 링킹, 엠베딩은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개체라고 한다면 글씨나 그다음에 그림, 뭐 도형 이런 것들을 이제 개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갖고 올 것이냐, 포함해서 갖고 올 것이냐에 따라서 링킹 앤 엠베딩, 그것을 OL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연결하여, 즉 링킹했다는 뜻이죠. 문서에 삽입을 하면 그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했을 때 원본 파일을 삭제하여도 문서에 삽입된 그림은 그대로 남는다 그랬는데요. 연결했을 경우는 두 개의 문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이 지워지면 이제 연결된 문서도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즉 이제 포함해서 가져오게 됐을 경우는 원본이 지워져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결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5번 올바른 문장 작성법 및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3번은요. 외래어는 특별한 원칙 없이 발음 나는 대로 쓴다. 일단 특별한 원칙 없이 그러면 뭔가 수상하죠? 예, 원칙이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맞게끔 그 원칙에 의해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6번 공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공문서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1회당 최소한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골고루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2번입니다. 기한문 또는 시행문 이런 거다 공문서인데요. 결문에는 행정기관명, 생산연도, 뭐 생산등록번호, 접수, 등록번호 등이 있다랬는데 이 행정기관명 같은 경우는 요것은 이제 두 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7번.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다양한 문서 형태 만들 수 있고, 보존 및 검색 유리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공유 때문에 보안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8번. 전자출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을 다 기획에서부터 출판까지 가능하고요. 위즈워크,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입니다. 즉, 보이는 대로 그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과정을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글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문자를 저장한다 그러는데 전자출판이니까 이런 것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문자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뿐만 아니라 소리, 그림,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9번. 다음 중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교정부호는 자, 교정부호에 대한 문제는 항상 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교정부호의 기호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서로 반대, 상반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정답은요, 이 3번입니다. 자, 요 기호는 줄 바꾸기죠. 문장에서 이렇게 줄 바꾸기를 하게 되면 다음 줄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대신 요거는 반대예요. 줄 잇기입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줄 바꾸기지만 요거는 자리 바꾸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글자만 바꿔주라란 뜻이고, 이거는 삽입이고, 이건 띄어쓰기가 되고, 이건 붙이기가 되고, 이건 이제 내어쓰기니까 서로 상반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10번. 다음 보기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박스 처리를 한 다음에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한 행에 문자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를 눌렀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행에 처음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한다. 이러면 강제 개행이에요. 자, 다 채워지지 않고 그냥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글자를 계속 입력을 하고 엔터 누르지 말고 자동으로 넘겨간다. 그랬을 때는 이제 자동 개행이 되는 거예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강제 개행이 되면서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하게 되면 하여간 새로운 문단이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1번 공문서의 처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문서는 신중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당일보다는 기한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처리한다 그랬는데요. 문서 처리는 그날 그날 즉일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문서는 그날로 처리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문서는 문서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이 전자처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사무 분장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다. 책임 처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문서는 일정한 요건과 형식에 갖추어 해당 법규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적법 처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문서의 처리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12번, 다음 중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공문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13번, 다음 중 문서 파일링에서 명칭별 파일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명칭은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비밀에는 좀더 이제 어려움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들어가니까 뭐 개인이나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하게 되면 보안 유지에는 어렵습니다. 14번.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단어마다 한자나 영어를 넣어 작성하여 문서의 내용을 가급적 어렵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서 읽어보면 정답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15번.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을 때 사용된 교정부호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앞에는 수정 전이고요. 뒤에는 수정 후입니다. 리더십 한 다음에 이렇게 줄바꾸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성하고 수평적 바뀌었죠. 이렇게 자리 바꾸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을 소신을 됐네요. 그럼 이 통이라는 글자 자체는 수정이 됐습니다. 소자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줄바꾸기 하고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수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사회문서의 구성에 대한 설명 중 두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 조직 내, 관공서의 어떤 조직 내에서 협조문이라든지, 보고서를 나타내겠다라면 사내 문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외부로, 즉, 일반인이 뭐 관공서로 문서를 보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외 문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두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맨 위에 있는 문장이죠. 1번입니다. 제목.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간추려 표시한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제목이 들어가고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내 문서인가 사회 문서인가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다른데요. 이 제목하고 내용은 본문이다라는 것은 공통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7번. 다음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능은, 자, 문단의 형태, 글꼴, 크기, 문단 모양, 다음에 문단 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문서에 대해서 일관성을 있는 서식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문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요, 스타일이 됩니다. 수시 편집기 같은 경우는 뭐 수학식이라든지, 입력하기 어려운 수학식, 화학식, 이런 것들을 입력한다. 수식 편집기고요. 상용구는요, 뭐 어떤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을 약어를 입력하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긴 문장을 한꺼번에 표시해 주는 거, 이런 걸 상용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의 어떤 내장된 사전을 이용해서 비교한 다음에 틀린 단어, 이런 거 찾아주는 걸 맞춤법 검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어떤 문서의 형태를 만들겠다? 스타일. 이렇게 기억하세요. 18번.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3번입니다. 블럭을 지정한 부분만 인쇄하는 기능은 없다. 있습니다. 블럭,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죠. 범위를 정한 다음에 인쇄에 가서 선택한 블럭만 인쇄 가능합니다. 19번.
소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트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수로 하는 건 오름차순. 그 반대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나열하는 건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자, 1번 틀렸습니다. 한번 정렬된 내용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별할 수 없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 번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재별할 수가 있습니다. 20번, 다음 중 내용이 같은 초대장에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미리 준비된 문자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여러 장 인쇄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메일머지라고 하죠. 그래서 초청장이라든지 또는 안내장, 청첩장 등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같고요. 수신인이 이제 특정 몇 가지 부분만 다르다. 그럴 때 이제 여러 다른 문서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문서를 합치겠다. 그런 걸 메일머지라고 합니다. 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이런 것들을 통일성 있게 한꺼번에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스타일이 되고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키에다가, 특정 키에다가 사용자의 어떤 조작 순서, 이런 것들을 기억시켰다가 재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렬 같은 경우는요, 뭐, 문서 전체라든지 일부분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런 것 등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나열해 주는 걸 얼라이징, 정렬이다라고 하죠. 워드 프로세서 제2과목 PC 운영 체제입니다. 21번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시작 메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앱을 빠르게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메뉴가 시작 메뉴고요. 컨트롤 ES 키 눌러서 표시할 수가 있고요. 키보드에 보면은 이제 윈도우 로고 키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나오는 메뉴를 시작 메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 메뉴 누르면 뭐 파일 탐색기라든지 내 PC 창열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시작 메뉴에 있는 프로그램은 시스템 로그인 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다 그랬는데,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아요. 그냥 클릭해서 실행하는 거고요.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목록을 보고 싶으면 작업 관리자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게 되면 작업 관리자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프로세스라는 탭에 보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랑 비슷한 게요. 여러분들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자,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메뉴일 때는요, 요것은 로그인할 때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시작 메뉴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시작 프로그램이고,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설정하는 곳이 이제 작업 관리자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번. 윈도우즈의 계산기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윈도우즈의 계산기 앱이 많이 내용이 추가가 돼서요.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계산기 모드의 종류는 뭐 표준용,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날짜 계산, 변환기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서는 이제 표준 계산기하고 공학용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표준 계산기는 표시된 숫자를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없다 그랬는데, 저장할 수 있어요. 여기 뭐 표준이든 공학용이든 다릅니다. MS 버튼이 있어요. 이건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 할 때는 MR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저장된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폴더와 프린터의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인데요. 다른 사람이 공유 여부를 모르게 하려면 폴더의 공유 이름 뒤에 샵 기호가 아니고요. 달러 기호입니다. 달러 기호 붙여주게 되면 공유 여부를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바로가기 키로 선택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시작 메뉴 열기는 컨트롤 키 하고요. ESC 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시 실행하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 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 파일이나 폴더의 전체를 선택하겠다. 컨트롤 A 키입니다. 올이 전부다라는 의미니까 A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전환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Alt 키 하고요. 탭키 눌러주면 그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기능들은 자주 사용하는 키이기 때문에 외워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기도 편리한 키가 되겠습니다. 25번.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폴더의 속성 창에서 할수 있는 작업을 홀치하는 것. 자, 여기서 폴더의 속성인지 파일의 속성인지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폴더의 속성이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폴더는요, 자세히라는 탭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세히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해당 폴더에 대한 사용자별 사용 권한을 설정한다. 이거 자체는요, 보안이라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자세히 탭 같은 경우는 파일을 눌렀을 때 파일 속성에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속성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을 이름, 그다음에 유형, 뭐 크기, 날짜, 뭐 수정한 날짜, 소유자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이 자세히 탭이 되겠습니다. 26번.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고자 할때 작업 순서로 옳은 것입니다. 자, 맨 먼저요. 제어판에 보면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PC에 추가될 장치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 또는 무선 블루투스 프린터를 추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프린터가 없으면요, 프린터 목록을 추가하는 그런 항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터가 검색되어져 나오면 해당 프린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린터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순서대로 나열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4번입니다. 휴지통에 있는 사진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원본 사진을 미리 보기 한다. 안 됩니다. 자, 휴지통에 있는 건 반드시 복원을 해야 돼요. 복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28번,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TCP/IP 속성에서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2번이죠. IP 주소와 결합해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자, 만약에 IPv4다라고 했을 때는 32비트 주소를 쓰고 있어요. 0에서부터 31 해갖고 32비트 주소를 쓰는데, 지 앞에 부분을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고요. 뒤에 부분을 호스트 주소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얼마만큼으로 구별을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 IPv4 같은 경우는요, 32비트 주소 체계를 취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어댑터의 물리적인 주소, IP 주소로 얻을 때 사용해주는 프로토콜은 이거는 이제 ARP라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9번. 자,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웹 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를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편집 또는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자, 우리 일반 사용자는 이런 웹 서버에 있는 홈페이지 이것을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는 있지만 이건 막 편집하거나 재구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30번.
제어판의 시스템 창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하는 것. 4번인데요.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TCP/IP 속성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제어판에 보면은요.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더넷에 대한 속성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그내 PC의 속성이나 아니면 제어판의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윈도우즈 버전이라든지 설치 날짜, PC 이름 바꾸기, 현재 사용 중인 프로세스 종류, 설치된 메모리 용량, 뭐 시스템의 종류 이런 것들 다 시스템 속성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번, 창의 메뉴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주메뉴 누를 때 키보드에서 F12나 Alt키 눌러주면 돼요. Alt라는 키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옆에 괄호가 나와요. 밑줄 문자로. 그러면은 Alt키 누르고 예를 들어서 F 그러면은 파일 메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32번. 네트워크 장비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했습니다. 자, 이 네모 안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이거는 이제 네 가지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최적의 경로를 이용해서 전송한다. 경로를 설정한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라우터 생각하세요. 라우터. 그래서 수신된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네트워크나 다른 네트워크의 연결점을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속도에 전송될 수 있도록 흐름을 제어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라우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와 장비 이런 거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허브 생각하면 되고요. 리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먼 거리까지 가게 되면 신호가 감쇄가 됩니다. 그래서 증폭한다 그러면은 리피터 기억하시고요. 게이트웨이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낸다. 입출구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게이트웨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3번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작업 표시줄의 빈 공간에서 바로가기 메뉴에 파일 탐색기를 클릭한다. 이 작업 표시줄 공간에는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는 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파일 탐색기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서는요, 뭐,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정, 뭐, 작업 관리자, 뭐, 바탕화면 보기, 이런 것들은 있지만, 파일 탐색기 자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윈도우 로고 키 하고요. 그 다음에 E키 눌러도 탐색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작 단추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파일 탐색기를 클릭해도 되겠고, 작업 표시줄에 만약에 파일 탐색기라는 아이콘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걸 클릭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작 메뉴에서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4번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본 프린터는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도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합니다. 1번은 왜 틀렸냐면요. 윈도우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프린터를 의미한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윈도우 설치했다고 기본 프린터가 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설치된 프린터는 아니고 가장 먼저 설치를 하면서 기본 프린터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지만 기본 프린터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프린터는 제거될 수가 있어요.
다른 프린터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35번,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기능입니다. 즉, 컴퓨터에 설치된 새로운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하드웨어를 구성해주고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걸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지원 없이 소프트웨어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하드웨어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지원을 해야지만 플러그 앤 플레이가 실행이 됩니다. 36번.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라는 것은요, 내 컴퓨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미디어 파일, 이것을 재생해주고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미디어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플레이 자체에서도요, 뭐 비디오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도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4번이 틀렸는데요. 전 세계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을 청취하고 CD 재생 및 굽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한다는데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할 수는 없어요. 자, 음성을 녹음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녹음기라는 그 음성 녹음기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윈도우즈 10에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디스크 공간 부족일 경우에 열려진 앱이나 문서 중 불필요한 걸 종료한다. 현재 열려졌다는 얘기는요, 지금 실행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고요. 공간이 부족하다,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디스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7번에는 2번이 맞습니다. 자, 38번. 메모장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메모장은 아주 간단한 텍스트 파일, 확장자가 TXT로 저장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문서 편집기라고 하는데요. 고급 기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글자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변경할 수가 있고요. 크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문서에 대해서 하는 거지, 특정 부분은 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공유 이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 알아야 됩니다. 자, 포트는 반드시 COM1을 쓴다 그랬는데, 프린터 포트는 LPT1이라는 포트를 씁니다. 이 COM1 같은 경우는, 마우스 같은 거나 모뎀, 이런 거 연결할 때 쓰는 직렬 포트가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이렇게 그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 창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40번.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정 및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자, IPConfig라는 프로그램은요, 현재 설정된 IP 주소와 TCP/IP의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확인은 가능해요. 내 컴퓨터의 IP 주소 이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제3과목 PC 기본 상식 41번입니다.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 안에다 저장하는 게 내장 방식인데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의 학자에 의해서 제한이 되었고요. 이거는 서브루틴이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용 빈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최초의 컴퓨터는요, ED4C라고 합니다. EDSAC라는 컴퓨터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유니박 같은 경우는 ED4 다음에 나온 컴퓨터로서
당연히 내장 컴퓨터가 되고요. 이것은 이제 의미가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42번. 다음에 보기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주로 사용한다. 일단 대용량이 되겠죠, 서버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대의 디스크에 중복해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버는 중요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이 백업용으로도 데이터가 있어줘야 됩니다. 기술 자체가 스트리핑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저장 공간을 파티션한다. 모든 디스크의 스트림은 인터립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서버에 주로 저장이 되고 여러 대의 디스크에 중복이 되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요, RAID라는 기법이에요. 이 RAID 기법 자체가요,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서 대용량으로 하나의 논리적인 디스크 단위로 작동하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DVD 같은 경우는 뭐이 CD롬과 크기는 비슷한데요. 대용량의 디스크 저장 장치입니다. 서버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용량이 뭐 4.7기가에서 한 17기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재즈박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여러 개의 CD롬을 묶은 거예요. CD롬 같은 경우는 약 650메가 정도 되니까 이거는 절대 서버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재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PC 파일을 백업하는 보관용인데요. 이건 또 이제 속도가 빠른 디스크 드라이브가 됩니다. 용량은 한 2기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서버에 사용하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43번.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서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서로 가려고 이 프로세스가 서로 기다리는 상태죠.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 걸 데드락, 교착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용어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프로세서가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한정 기다린다. 그러면 데드락이라고 해요. 자, 44번 RISC 프로세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이 CISC 방식이 있고 RISC 방식이 있는데요. 이 RISC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명령으로 프로세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명령어로 이제 이루어진 거는요, CISC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방식이 됩니다. 45번. 이산적인 데이터만을 취급하며 기억 및 논리 연산 기능을 가진 컴퓨터. 자, 이산적이다라는 얘기는 연속적이지 않다. 딱딱 끊어지는 데이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건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적인, 이산적인의 반대가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그런 컴퓨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6번. 랜을 매체 접근 제어 방식으로 분류한 종류가 아닌 것은, 자, 근거리 통신망을 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통신하기 위한 매체. 여기다가 이 매체에다가 어떤 스테이션이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냐, 그 방식에 따른 분류를 MAC, 매체 접근 억세스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CSMACD, 토큰 링, 토큰 버스.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이 토폴로지 자체는요, 이 매체를 통해서 단말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냐, 구축을 할 것이냐, 그것을 토폴로지라고 해요. 이렇게 랜을 구성을 한 다음에 CSMACD 같은 경우는 전송 매체를 막 감시를 하다가 이제 그 신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CSMACD라고 하고요. 토큰 링 같은 경우는 링의 모양으로 이렇게 토폴로지를 구성을 한 다음에 토큰을 받은 단말기가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토큰 버스는요, 물리적으로 이게 버스 형태인 거예요. 버스 형태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그 마찬가지로 토큰을 받은 그런 스테이션이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을 토큰 버스다라고 합니다. 47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사용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로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러면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죠.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이런 등의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딩 컴퓨터는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자신의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 됩니다. 48번 데이터 통신의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OSI는 7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물리 계층,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그리고 전송 계층이죠. 전송 계층, 세션 계층, 그리고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7개의 단계가 있고요. 1계층인 물리 계층에서부터 응용 계층인 7계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울 때는요, 첫 글자 따서 외우세요. 물, 대, 내, 전세, 표, 응. 각각 계층마다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리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특징,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징을 나열하고 있고요. 자,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의 교환 기능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세션 계층은 이거는 이제 동기점을 만들고 송수신 간의 어떤 프로세서에 간의 대화를 설정하는 게이 세션 계층입니다. 표현 형식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표현 계층이 됩니다. 압축 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화하는 방식, 이런 걸 설정하는 걸 표현 계층이라고 해요. 응용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어떤 사용자 간의 어떤 제어 및 실행, 이런 거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각 시스템마다 매번 인증 절차를 밟지 않고 한 번의 로그인 과정으로 기업 내의 각종 업무 시스템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 줄수 있는 보안 응용 솔루션, 이런 것들을 싱글 사인 온, 즉, 한번 로그인을 해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SSO라고 합니다. 와이브로 같은 경우는요,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OS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즉, 소스코드가 무료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OSS라고 합니다. CGI 같은 경우는요, 클라이언트가 아닌 그 서버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표준화된 방법을 CGI라고 합니다. 50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특징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의 특징이에요. 이 DBMS는 중복 데이터가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기타 데이터도 무결성, 결점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안성도 뛰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료 표현 방식은, 자, 오류를 스스로 검출해서 교정이 된다.
오류를 검출도 해주고 교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 정정 코드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개의 비트 오류를 검출할 수 있고 한 개의 비트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데이터 비트 외에 오류 검출 및 교정을 위한 잉여 비트가 많이 필요하다. 자기 정정 또는 자기 수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코드의 대표적인 코드는 해밍 코드입니다. 5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프리웨어. 사용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수정 및 배포가 된다 그랬는데요. 프리웨어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배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오픈소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수정하고 변경이 가능해요. 네, 프리웨어는 사용만 하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53번 ICT 신기술에서 유비쿼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유비쿼터스 자체는요. 그 주변에 어떤 모든 기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한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정답 2번인데요. 기존의 관리나 분석 체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거 자체는 지금 빅데이터라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54번.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방해해서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보안 위협 형태는 했습니다. 자, 정답은 방해한다. 가로막기입니다. 가로채기 같은 경우는 송신한 데이터를 수신자가까지 가는데 몰래 도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밀성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그 정보 보안 형태고요. 수정은 이제 원래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결성에 대한 위협이 되겠습니다. 위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증과 관계돼서 마치 다른 송신자가 보내온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결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5번. 인터넷 프로토콜 중 다음의 특징을 갖는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상에 각 호스트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정보를 수정해서 장치의 동작을 변경하는 데 사용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그러면 3번. SNMP입니다. 즉,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즉, 간이망. 심플이니까 간이망 관리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UDP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로 의미가 있고요. ICMP 같은 경우는 오류 정보. 오류 정보를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SMTP 같은 경우는 메일 송신, 메일을 보내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전자 태그 기술로 IC 칩과 무선을 통해서 식물, 동물, 사물 등 각각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한다. 그다음에 여기다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빛을 전파해서 먼 거리의 태그도 읽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RFID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SSO는요, 하나의 ID 가지고 한 번의 인증 가지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SSO였고, 트랙백 같은 경우는 댓글을 확장한 그런 기능입니다. 내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내 글의 일정 부분이 다른 사람의 댓글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테더링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다른 기기에도 이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술로서요. 휴대폰으로 모뎀으로 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테더링이라고 합니다. 57번 전자상거래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보안에 문제 없이 언제든지 거래를 할수 있다. 보안에 문제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안전한 편이지만 보안상의 문제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58번. 아, 그룹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룹. 여러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독립된 환경에서의 단독 사용자가 아니고, 이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협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플랫폼으로서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59번. 모바일 기기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 틀렸습니다. 플로팅 앱, 플로팅, 둥둥 떠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상 화면을 오버레이 기법을 통해서 팝업 창 형태로 분리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이 떠다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ICT 관련 기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NFC. NFC 같은 경우는 약 10cm 정도의 아주 근 거리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비접촉식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교통카드,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기계에 접촉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 결제 시스템 등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NFC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기업 내에 각종 업무 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은 이제 싱글 사인 온이라고 해서 SSO죠. 여러 개의 사이트를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SSO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것으로 상시 기출문제 해설 5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